번과 광복을 기념하는 축하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울림있는 외침, 환희의 짱, 힘찬 환호성 부탁드립니다. 우리 청년들 많이 응원 좀 해주시고요. 고맙습니다. 힘내세요.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원입니다. 우리 공화당 팬팅. 안녕하세요. 우리 공화당 껍딱지 신기별입니다. 오늘은 저희들 청년들이 모두 다 같이 몰려서 건국 74년, 건국 77주년을 기념하는 영상들과 음성을 녹음하고 있는데요. 저희 청년들은 언제나 우리공화당스럽게, 우리공화당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당원동기 선생님들, 저희들 언제나 투쟁할 수 있게 가르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공화당 청년당원 정원입니다. 우리공화당 당원동기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건국절과 건국절 기념을 맞아 우리 모든 청년당원들이 함께 모여서 녹음실에서 녹음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정말 뜻깊은 시간이고 당원 여러분들 부족하지만 감사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화이팅! 건국 74주년을 축하하고요.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우리 공화당도 진지하게 도전하겠습니다. 우리 공화당 화이팅! 네, 여러분들께 청년 동지들 보니까 듬직하시죠? 네, 이렇게 정의를 위해,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 투쟁할 수 있는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다 함께 힘을 내시기를 바라고요. 자, 시간이 조금 부족합니다.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순서인데요. 자, 대한민국 역사학의 대가이십니다. 애국정책전략연구원의 이수천 원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벌써 제가 이 자리에 선 지가 3년 6개월이 넘은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본정, 미운정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화당 여러분, 그동안에 문재인 정권 밑에서 그 태극기 혁명을 일으킨다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우리 태극기 혁명은 미완의 혁명입니다. 더 완성된 혁명을 향해서 바로 이 자리에 모여서 결의를 하고 완성된 태극기 혁명으로 나아갈 것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저희가 1948년, 45년에 대해서는 훌륭한 장군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좋은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만은 1948년 건국될 당시에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87달러입니다.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70년이 지금 지난 지금은 폴란드에 당상 무기를 수출하는 등 세계 경제 10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국민인 것이고 바로 이 중심에 우리 공화당의 애국 동지 바로 여러분들이 있다는 것을 저는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승만 박사께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헌법정신으로 해서 선물로 갖다 주셨는데 지금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뒤흔들고 우리나라를 이 자랑스러운 나라를 북한에 갖다 바치려는 반체제 세력이 등장한 것을 아실 것입니다. 해방 전에는 조선공산당이요 조공이었고 박근혜가 한반합당을 해서 남로당을 만들었습니다. 그 남로당이 6.25 때 박멸된 것 같았는데 지금 다시 87체제를 통해서 민주화 만장을 차고 등장한 것이 운동권, 586 운동권 그 헤게모니를 잡은 것이 바로 주체 사상파입니다. 바로 그 우두머리가 문재인 바로 양산에서 라면을 즐겁게 마시는 먹고 있는 바로 문재인 그 자신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자유민주 체제에서 북한을 제거하면 반드시 세계의 적을 암세포를 물리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586 운동권이고 두 번째 민주노총입니다. 세 번째 정규조입니다. 이것은 자유민주 체제의 3대 적이자 암세포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그들을 박멸시켜야 됩니다. 여기 계신 모든 사람들의 힘으로 정권 교체를 했는데 윤석열 정권은 문재인 적폐 청산에 미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 연설에서 5개의 적폐 청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첫째, 울진의 탈원전 정책의 그 주모자를 수사해서 구속시켜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핵무기를 만들 여지를 완전히 없앴던 것이 문재인의 탈원전 정책인데 이것은 완전히 이적행위입니다. 두 번째, 판문점에서 USB를 건넸습니다. 이것도 조사해서 무슨 비밀을 북에 보냈는지 구속 조사해야 됩니다. 세 번째, 판문점의 9.19 남북군사 합의서 이것을 완전히 무효화하고 관계자를 처벌을 해야 합니다. 네 번째, 월남 어부 두 명을 판문점에 경찰 특공대를 통해서 사지로 몰아는 일당 일선 경찰들을 수사 구속시켜야 합니다. 다섯 번째, 세안의 해수부 공무원이 억울하게 시체가 조각되어서 죽었습니다. 반드시 이 사건도 처벌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의 주적은 일본이 아니라 북한 중국 공산당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한일 관계를 박근혜 아베 합의서로 다시 돌아갈 것을 여러분들에게 간청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공화당은 앞으로 완성된 태극혁명의 완성을 위해서 가열차게 투쟁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승만 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저희가 드디어 행진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광복의 기쁨, 광복의 자부심으로 우리 공화당답게 씩씩하게, 농감하게, 당당하게 행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행진 방법은요, 여기 중앙에 바리케이트를 잘 풀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편의를 위해서 이대로 이동할 텐데요. 우리 당원분들, 그리고 외국 국민 여러분들, 반드시 경찰의 지시에, 경찰의 안내에 따라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행정부들을 이용하지 않고 중앙소진대를 열고 중앙선을 넘어서 이동하기 때문에 반드시 경찰분들의 지시에 따라주셔야 할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끝까지 안전,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끝까지 안전사고 없이 행진을 마무리 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편의를 봐주신 경찰분들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도 아울러서 드리는 바입니다. 네. 네, 여기 계신 분들 행진이 집회의 꽃입니다. 행진이 집회의 꽃입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행진이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인도로 따라가지 마시고요. 자, 이제 코로나 방역 없습니다. 제한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 차도로 내려오셔서 함께 멋진 행진 대열을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극기 물결을 여러분께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경찰의 지시에 따라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립니다. 행진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저 서울시청 시청 앞쪽으로 지금 행진.
감사하겠습니다. 세종사거리가 막혀갖고 양쪽에서 지금 집회를 하기 때문에, 예. 차도가 막혀가지고 좀 잠시. 네, 정치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광복절을 맞아서 광복절을 맞아서 많은 국민들께서 이렇게 인사를 해서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안전한 국민들을 위해서 잠시 대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입니다. 네, 우리 공화당답게 당당하게 씩씩하게 당당하게 대한민국을 지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전쟁 당당하게 전쟁을 바로 그렇게 이겨서 이 자리에 뛰쳐 나온 것입니다. 유공하게 생명을 박탈당한 두 생명을 위해 싸우겠습니다. 문재인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법치는 무너졌습니다. 정권에 의한 살인 사건이 불법하게 진행되는 대로 적임자들은 반드시 처벌할 때까지 우리는 묵까지 싸울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환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의 싸움에 함께 하여 주신 것을 호소하는 바입니다. 2022년 8월 15일 한겨울국정 진상규명운동본부 대한민국 내 탈북민 일동 공원진! 자유 대한민국을 찾아온 20대 권나이 탈북 서명을 반드시 선택해 문재인 정권을 유탄하자! 처벌하자! 유탄하자! 처벌하자! 처벌하자! 우리는 남김없이 모든 걸 다 내놓을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우리와 우리 후손을 위해서 나라가 나라들에게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 동맹, 기독교의 정신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지도자분께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며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며 개인의 자유시장경제 단체 많은 관심과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근본주의자도 아니고 나라가 나라를 우리도 남김없이 저를 따라하십시오. 남김없이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퇴 없이 후퇴 없이 5.18 역사 왜곡처벌법 뿐만 아니라 그리고 1979년 11.6 사건을 아주 지혜롭게 또 전명하게 극복하신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우리 지만한 박사를 한번 모시겠습니다. 일본과
존경하는 경청자 여러분, 우리 김만원 박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켜야 되니까. 자, 경찰들 빨리. 빨리 경찰들 빨리 열어. 지금 여기 다 죽게 생겼어. 네, 아, 정말 너무하네 정말. 자, 빨리. 자, 열어라. 열어라. 그렇지. 경찰 간다. 박수, 박수, 박수. 야. 자, 기분 좋을 때는 이기쁜 소식 한번 하자고. 이거 열 때까지. 이쁜 소식, 이쁜 소식. 자, 일어나서, 일어나서 춤추면서. 그렇지. 자, 빨리. 자, 밀어, 밀어. 어이씨. 자, 춤추 이렇게 펄펄 식을 언제 사전하세. 그 발라 고통을. 고통을 못 넘어라. 어, 건너편에 전광훈이 돌광훈이 지금 집회하는 열렸어요. 자, 자기 대한민국까지. 아, 탄총력 세계에서 불러가고요. 나 말을 해야 되잖아. 자, 경찰들 열어주고. 이야, 대한민국 만세. 이야, 열렸어요. 경찰들 빨리 잘. 자, 해군국민들 만세. 자, 지금 이쪽에 지금 차례가 지금
네, 강태호 최종 사범이나 우리보가 대한 선수들에게 통과하겠습니다. 그런데 정체가 심합니다. 여러분께서 통과하실 때 빠른 속도로 통과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보가 대한 강원도진님들 최종 사범이 통과할 때 조금 더 속도를 내셔서 빠른 속도로 한 번에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주팀이 보네요. 수고하십니다.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지금 종각에 도착했습니다. 종각. 멋있게 되었다. 지금 잘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일사불란하게 하네요. 종각 공예기는 고난의 길이에요.
감사합니다. 배가 종각입니다. 종각, 보신각. 여기 보신각입니다. 여기 보신각 앞을 통과하고 있어요. 예, 배열이. 또 시원해. 행렬대 이렇게 뜹습니다. 오늘 비 온다고 했는데 아주 어마어마하게 나왔어요.
절벽을 건너서 영옥산 사막을 지나고 어 뒤에 또 이제 삼진이네 삼진 예 감사합니다 얼마만큼 빨리 1진 통과, 2진 통과, 이제 3진 지금 하고 있어요. 저 건푸른 바다를 건너서 저 춤추는 숲을 지나서 저 성남 기부름을 우리 모두 조요새 끝도 없어. 행진 행렬이 끝도 없습니다 지금.
승만 우국 박명자 등용 박정희 자 혼란 카드 우리 공원 자유민주주의 자유통일대 동명 박근혜 진지정의 투사 조원지 온수막이 1분입니다 예. 끝도 없이 오네 끝도 없이 오네 어마어마하게 나왔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나왔습니다 반대한다 서울 우리 공화당 서울시청 서울시당에서 또 깃발팀이 오느냐 깃발팀 나아된 모양이 오냐 뒤에 각 시도당 버스 오는 거 보니까 행진대를 끝머리 모양입니다 에이 수고하십니다 아 이거 울산시당 차입니다 울산시당 길기 또 길다 행진대역 몇만 명 나왔네 몇만 명 나왔어 이제 롯데백화점 앞으로 해서 신세계백화점 앞으로 해서 한국은행 앞으로 해서 한국은행 본점 앞으로 해서 숭례문으로 해서 이렇게 또 집회 장소로 할 겁니다.
노래 방을 다 이겼고 얼마만 그래 소식을 잠깐 물어보거든요. 갖고 오시는 분한테 4,5년 거짓 말이고 한 3개월 끊어서 됐나요? 우리 저 이제 소청대에서 뵙고 그 뒤로 안 되어서 이쪽에 이제 물어봤죠. 그랬더니 또 몸이 안 좋아서 뭐 다리가 안 좋았어요. 예, 그렇다고 걷지를 못했어요. 글쎄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아예 걱정되더라고. 아이고, 날이 그래도 비 안 와서 다행이네요. 아, 일단 9시 온다고 그랬는데요. 4시인가 9시인가요, 근데? 4시. 어떤 일도 예배는 4시라고 하고, 또 저기 어디, 저 인터넷 들어가서 또 9시부터 12시까지 온다고 하고, 그러게 말해, 다행히 봐줘. 아이고. 신세계배가 가정 앞인데, 아 신세계, 아 롯데백화점 앞입니다. 롯데백화점. 아 롯데백화점 저 보이네. 저기 롯데백화점. 우리가 만들 수
여기 롯데백화점 앞을 통과 중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구주 맞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해야지 오늘. 땀까지 식혀줘야 바람 불어가지고. 더웠다고 바람까지 불어줘. 어이구 시원해라. 시원하게. 반갑습니다. 아주 시원하게 바람까지 불어줘요. 찬란한 내 한국군, 빛나는 내 한국군, 자유민주주의. 같이 보세요.
같은 우리 공화당 승리의 방송을 함께 외쳐라 찬란한 내 방송 빛나는 내 방송 자유민주주의 거의 승리의 문에 다 왔습니다.
이만차 우리 공화가 승리의 함성을 함께 외쳐라. 찬란한 대한민국, 빛나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구출하자. 우리 공화당
같이 옆에 봤어요. 나왔어요. 그냥 나고 있었어요. 한 바퀴 돌았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박수! 큰 박수! 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사실 매번 노는 코스지만 오늘 날씨가 그래도 비가 안 오고 딱 좋다. 그렇죠? 예! 하늘도 우리 공화당 편입니다. 예! 우리 공화당 만세! 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제228차 우리 공화당 태극기 집회를 보고 계십니다. 건국 74년, 광복 77년의 기쁨이 뿜뿜하는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뿜뿜이라는 건 요즘 MZ세대들이 자주 쓰는 말입니다. 광복이 기쁨, 건국이 자긍심, 뿜뿜하는 그런 날입니다. 74년 전 오늘 이 순간 대통령은 새로운 질서를 건설하고 자유민주 공화국을 건국하였습니다. 전 건국회 회장이신 우리공화당 임덕길 상임 고문님을 대회사를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일제로부터 해방된 77주년이 되는 날이고 1948년 대한민국을 건국한 74번째 생일날입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다 함께 기뻐해야 될 오늘인데 아직까지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되고 있습니다. 2012년 제가 건국회 회장을 하고 있을 때 교보문고 옆에 현대사 박물관을 개관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제가 함께 그 박물관을 개관을 했는데 그 박물관을 개관할 때는 우리 후손들에게 근대 역사를 자랑스럽게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운 박물관인데 제가 어젯밤에 인터넷 검색 창고에 들어가서 박물관을 돌아보니까 아직도 우리는 해방도 되지 않았고 건국도 되지 않은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아직도 공산당들이 지배하고 있어요. 근대 역사라면 중요한 사건이 뭡니까? 3.1운동을 비롯하여 1945년 이전의 사건이라면 3.1운동 이후에 상해 임시정부를 미국에 있던 임시정부 우리 대한민국에 있던 임시정부 상해에 있던 임시정부를 통합해서 통합임시정부를 세우는 것이 큰 사건인데 거기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 박사로 돼 있으니까 근대사 박물관에 나는데 이승만 박사 사진 한 장 없어요. 건국했다는 사실 자체도 없어요. 아무리 이승만 박사가 자기들 눈에는 믿게 보이더라도 역사는 바로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1945년 해방이 되고 나서 이 땅에 남조선 공산당이 76%의 시민들을 당원으로 확보했어요.
이승만 박사는 아직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귀국하지 못했을 텐데 중국에 있는 임시정부 요인들도 귀국하기 못했는데 박어정이는 국내에서 계속해서 공산당 운동하다가 일본 경찰한테 붙들려서 감옥 살고 나서 밖에 나와가지고 광주에 내려가서 공장 노동자로 벽돌을 찍으면서 숨어 지내면서 이 나라 공산주의자들을 확보했습니다. 이 사람은 외국에 있는 독립투사들이 귀국하기 전에 대한민국의 인민공화국을 세웠어요. 그래 자기 이름 가지고는 안 되니까 이승만 박사를 대통령으로 내세우고 김무선생은 국무총리라 그러면서 국민을 속이면서 이 나라에 공산주의 국가를 세웠습니다. 근데 그 뿌리가 얼마나 든든한지 오늘날 이 시간까지도 문화계를 그들이 지배하고 있어요. 우리가 문화혁명을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대체된 보람이 없습니다. 현대사 박물관에 우리가 자랑스러운 사건은 한 줄도 없어. 4.3 사태니 5.18이니 다 한 줄씩은 있는데 이승만 백사가 이 나라 백성들을 위해서 토지개혁이라는 엄청난 혁명을 했습니다. 해방될 당시에 80%가 농민이고 20%만 다른 직장을 가지고 있던 그런 시절에 그 80%의 농민 중에는 80%가 빈농이 아니면 소작농이었어요. 이 사람들에게 농지개혁이라는 혁명을 해가지고 골고루 농지를 놀아줬습니다. 이 커다란 시민혁명을 했으면 이런 사건은 그래도 한 줄 정도는 이승만 박사의 공로로 인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86 아시안게임, 88 올림픽 이 자랑스러운 사건들은 한 줄도 없어. 못나고 지질이 나쁜 일 했던 사람들, 길거리에 투쟁했던 사람들, 억지 촛불을 들고 죄 없는 대통령 탄핵했던 그 사람들, 이런 사건들만 나열해놨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역사 박물관이에요. 우리 후손들이 보면 이 나라는 정말 몹쓸 나라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대한민국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충성을 하고 여러분 선배들은 이 나라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바쳤는데도 아무런 보람이 없어. 6.25 사변에 대한 얘기 한 줄도 없어요. 공산당들이 납침을 해서 300만 백성들을 죽이고 부상당하게 했다는 사실 한 줄 정도는 있어야 다시는 그런 일을 우리가 겪지 않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역사 박물관을 여러분 한번 방문해 보세요. 이게 인민공화국 선년부도 아니고 대한민국 강화문 내거리에 버젓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일도 중요하지만은 정체성을 바로 세우기에 앞서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하고 문화혁명을 일으켜야 됩니다. 문화계를 전부 좌파들이 장악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많은 고생을 하고 땀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오도 할 일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에게 고난이 닥치더라도 기왕에 출발한 우리의 당초의 뜻을 세워서 끝까지 이 나라를 바로 세우고 이 나라 역사를 바로 세우고 이 나라 문화를 되찾을 수 있는 날까지 함께 투쟁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이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해 주신 임덕희 고모님께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다음 순서는 정말 깜짝
게스트입니다. 우리 공화당 학예 수련회 때 제가 처음 뵙고 제가 형님으로 모실까 생각도 했는데 우리한테 좋은 공연 보여주신 원로배우 조춘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와! 와! 아, 진짜로 귀옥이 생겼네 이제. 안녕하세요. 인형이도 벗어야지. 안녕합니다. 진짜 광복 77년 나라 세운 지가 벌써 74년 됐습니다. 많은 여기 당원 여러분께서 다 겪고 지내와봤지만은 저 자신은 오직 한 길입니다. 우리 공화당 조원진 대표님 끝까지 제가 태극기로서는 아주 제일 앞장섰던 장본인입니다. 우리 조원진 대표님 때문에 제가 이 자리까지 조금 더 일찍 왔으면 행진까지 하려고 했는데 조금 늦었어요. 죄송하고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면치 않고 우리 공화당 진짜 넘은 기회를 위해서 무언가를 더욱더 확실하게 보여주실 여러분한테 당부합니다. 그냥 가기는 그렇고 그저 노래 한 곡 해야지 뭐. 언니야 노래 한 곡 하자고. 자 우리의 공화당 우리 공화당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해야지. 저 만무성으로 넘어가십니다. 왼수입니다. 비가 왼수. 7월 23일 네, 하계 수련회 뜨고 아주 특별한 또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아주 먼 곳에서 우리가 그리던 분 그리고 저 멀리 미국에서 영상 편지를 보내 오셨습니다. 정조인 목사님과 제니바 대각반 수석 출입기자님, 향정 LA 미주 애국 공사나 회장님 김호태 일본 국가 공지님께서 특별한 영상을 보내오셨다니까 힘찬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십시오. 오늘 예전날보다 더 많이 왔다고 본 거네? 아, 더웠죠. 아, 그래요? 안녕하십니까. 우리 공화당 당원 동지 여러분, 외국 시민단체 그리고 외국에서 유튜브로 시청 중인 디아스포라 자유외국군인 여러분, 저는 우리 공화당 기독교 대책위원회 부위원장 정조희입니다. 오늘 역사적인 8.15 집회에도 항암투병 때문에 병원에 입원 중이라 참석하지 못해 아쉽기만 합니다. 2023년 새해에는
여러분들을 만나 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8월 15일은 제74주년 경축절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그토록 원하고 꿈꾸던 나라를 세운 위대한 기념일입니다. 한편 77주년 광복절이기도 합니다.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이 춤을 춘다.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에 진실을 밝히고자 애쓴 것처럼 우리 선배들은 자유롭고 위대한 독립국가를 꿈꾸고 이루어냈습니다. 또한 제38주기 유경수 여사 춘모제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역대 위에 올려진 이 세 가지 사명을 잘 받들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해 나아갑시다. 기회는 준비하는 우리 공화당에 반드시 찾아옵니다. 조원진 대표님을 중심으로 위대한 자유민주주의, 위대한 시장경제, 위대한 대한민국을 희망차게 준비합시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정조이었습니다. 8월 15일 대한민국 광복 77주년과 건국 74주년을 기념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 등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겨봅니다. 1945년 대한민국이 일제치하에서 압제를 받고 48년 해방 후 대한민국 국민들은 불굴의 정신으로 국가재건에 함께 힘을 모아왔습니다. 부국강병 정신으로 국가를 재건하는 데 앞장섰던 박정희 대통령의 노고를 우리는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자금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일본에게 압제당했던 시절에 대해 잊혀진 기억으로 남아있어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엄연히 우리의 영토인 독도를 자기네들 거라 우기며 최근에는 마치 한국이 일본의 속국이냐 일본은 한국의 형님뻘이 된다는 망언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사드 3부를 요구하며 대한민국 국가주권을 무시하고 내정 간섭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힘이 있고 국민들이 강하면 누구도 눈볼 수 없습니다. 가끔의 대한민국은 보수, 진보, 좌우의 대결이 아닌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대결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이념을 이어받아 대한민국을 정상적인 국가로 되돌리기 위해 한국 국민과 800만 재외등포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날을 기리며 집회에 여념이 없는 우리 공화당 여러분들께 깊은 찬사를 보냅니다. 우리 공화당 동지님들 그리고 자유파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국 LA에 살고 있는 미주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회 부회장 샨정입니다. 광복 77주년, 건국 74주년 기념일에 우리 공화당의 8.15 태극기 집회에 멀리서나마 애국 동지님들께 인사를 드리게 되어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광복의 광복과 건국의 기쁨을 뒤로 저희 영원한 국모이신 유경수 여사님 서거 48주년의 아픔도 함께합니다. 이번 8.15 태극기 집회는 대한민국을 건국하신 이승만 건국 대통령을 바로 조명하고 6.25 전쟁으로 기폐한 세계 최대 빈국을 지금과 같은 경제 부국으로 만드는 초석을 깔아놓으신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공산당의 흉탄에 돌아가신 유경수 여사님을 이번 8.15 태극기 집회를 계기로 아리까리한 윤석열 정부가 이 세 분을 받들고 기리는 데 함께하기를 열망합니다. 그리고 국가와 국민을 무시하는 작금의 아사리판 정치 대한민국을 보면서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과 같은 강력한 리더십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5년간 문재인 좌익 정권의 친중 반미 정책으로 한미동맹은 위기를 겪고 있었지만 온갖 비방, 조롱과 멸시 그리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열악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난 6년간을 매 집회 때마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눈물의 투쟁을 해온 동지님들이야말로 진정으로 한미동맹 강화의 전사들이라 생각했고 그럼에 너무도 자랑스럽고 존경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숭례문에서의 8.15 태극기 집회에 이곳 미주 애국 동포들도 적극 지지하고 함께할 것입니다. 동지님들께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동지님들 사랑합니다. 동지님들 존경합니다. 우리 공화당 파이팅! 파이팅!
공화당 차관리 동기 여러분, 일본 홋카이도에 거주하는 문경 배나무집 막내아들 김호태 인사드립니다. 나의 조국 대한민국의 건국 74주년과 광복 77주년을 중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2년, 박정희 대통령의 두국 강병 정신을 이어받아 강력한 한미일 삼각 동맹을 바탕으로 자유 통일을 이루는 그날까지 우리는 멈춰서지 않을 것이며,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 동포들의 힘을 모아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오라차차 우리 공화당.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짧게 안내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휴대폰 붉은 자조색 케이스 휴대폰을 분실하셨다고 하니까 혹시 습득하신 분은 무대 중앙으로 꼭 네,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지휘봉도 분실하셨다고 하니까 혹시 네, 지휘봉 소지하고 계신 분 무대 중앙으로 네, 갖다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비록 이 자리에는 함께하지 못했지만 건국 74년과 광복 77년을 축하하는 또 우리와 마음을 함께하는 동지님들이 전 세계 곳곳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진심이 빚어낸 하모니, 오늘의 메인 스타님들이세요. 우리 애국 합창단이 마지막을 마무리해 주십니다. 올라오세요. 여러분들과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다 같이 큰 목소리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음악 부탁드립니다. 양양
가지 마시고요. 네. 네, 이상으로 건국 74년, 광복 77년을 기념하는 우리 공화당 제228차 태극기 집회 애국가와 함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태극기 중앙 단상으로 올라와 주십시오. 애국가 재창.
이것으로 광복의 기쁨, 건국의 자긍심, 제228차 우리공화당 태극기 집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역사를 지키는 것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입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 일본 제국주의를 이기고 6.25 공산주의를 이기고 가난을 이기고 자유민주주의를 세워 발전시킨 위대한 역사, 보수의 가치를 지키는 역사. 내 휴대폰 분실했다고 하니까 습득하신 분. 우리는 그 역사를 지키기 위해, 그 역사를 이어가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내 휴대폰 찾았다고 하십니다.